오. 제트리 액션. 발리에서 신라면에 떡볶이에 김밥에 삼겹살까지. Friday. 지금 저희가 출발한 지 1시간 45분 정도 됐는데요. 여기 지역 이름이 뭐야? 문둑. 문둑. 높은 곳 기사님이 잠깐 세워주셔서 여기 굉장히 유명한 포인트인가 봅니다. 여기 보면 사람도 굉장히 많고 진짜 엄청 높아요. 기가 계속 막혀. 여기는 또 기온이 차갑습니다. 나름 유명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너의 이름에 나오는 그 마을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술 만들어줄까? 아, 햇빛 장난 아니다. 아, 좀 더웠다.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또 기사님이 또 이런 곳에 잠깐 들려주셨는데 여기 뭐 커피 뭐 교육도 하고 뭐 마시고 이러는 곳이래요. 커피 한잔 하려고 들렸습니다. This coffee tree that we call Robusta coffee. 커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신다고. 오. 오. 시나몬 트리. You like cinnamon? Yeah. Yeah, sure. This is a tree of cinnamon. 내가 언제 갔단 대피향을 맡아. Yes, I like this. I love this. What is that name? Citronella. Citronella. Yeah, this lemongrass. Lemongrass? Oh, not so bad. But I love citronella. 네, 저희는 지금 막 우붓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4시간이 걸렸네요. 아, 여기저기 들렀는데도 낯설지 않아. 우리 또 오랜만에 이런 곳에 오니까 적응 못하고 있죠.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땡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숙소를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왔거든요. 알아만 보고 들어가서 뭐 가격이랑 이런 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수가, 방이 없답니다. 와, 우붓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여기 두 번째로 갔는데 여기도 방이 없대요. 어머나. 다행히 여기 이 방이 지금 있다고 해서 여기 머무르겠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300K입니다. 300K. 조식 포함? 조식 포함 300K. 여기 쓰는 거는 35. 구글 지도에서도 350인데 지금 여기 워크인으로 오니까 300K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우리 안내해준 분이 키우는 고양이래요. 그 앞에 전경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게 풀 쪽이라 가지고 벌레 많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여기서 이틀만 잘 겁니다. 이틀만 자고 나머지 계획된 이틀은 조금 더 좋은 곳에 가서 우리의 마지막 여행을 호사를 좀 누려볼까 합니다. 이 위에 뚫린 거야? 설마?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오랜만이다, 자본의 맛. 하나는 일반 아메리카노고 하나는 인도네시안 커피라는 게. 여기 뭐 다들 아시죠? 여기 스타벅스 우붓점 뒤에 이런 연못 공간 있는 거 뭐 너무 유명해서 연꽃이 정말 예쁘겠네. 니네가 다 잡은 거니? 와, 또 여기 하프리구만. 제 고라니가 지금 또 당이 떨어지셨다고 그래가지고 또 마침 시간도 6시가 다 되고 해서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길리 맨장안 이런 데 있다가 또 갑자기 도시 보니까 정신없네요. 힘들어. 아, 정신없어. 여기는 부플 치킨? Yeah. So I will get the order. One confitar and one of the chapul, oh, two of the chapul chica, mm-hmm. white rice and one coke original. Yes. Okay. Yeah.
저희가 밥을 먹고 나왔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먹어서 그런지 이게 뭐 맛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려고 먹은 느낌이야 지금. 촬영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만사가 귀찮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트를 들러서 간식을 사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생각나요? 어 그래 퍼퐁 아이스크림도 봤네. 오 코코넛 우와 우와 그냥 퍼먹어도 맛있겠다. 아이스크림도 여기다 퍼먹어봐. 아,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팝콘. 아몬드. 와. 아몬드 맞아? 아닌가? 코코넛이지. 아, 이거 먹었구나. 이거 맛있겠다. 어, 진짜 무거워. 이거 맛있겠다. 엄청 무거워. 이거나 사볼까? 코코넛 아이스크림 한 스쿱 사봤습니다. 여기 안에 코코넛 그거 들어있다. 내가 3,000원 정도 한 스쿱 만들어줄게. 30K입니다, 30K. 오 마이 갓. 엄청나게 진한 코코넛 맛입니다. 와. 와, 이거 코코넛 먹은 건데. 아, 안 돼. 칠칠이께서 한 사발이 흘리셨고. 아. 신발 다 돌아갔잖아. 이곳은 더 코코넛 샵이었습니다. 엄청 강렬한 맛. 너무 맛있어. 내일 쏘으려고요.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지나치지 마세요. 나고 싫지도 않아. 그래도 맛있어. 코코넛 플레이버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그냥 코코넛 그 자체입니다. 맞아. 너무 먹고 싶어. 아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뜨거운 물 있다. 저희가 어제 저녁 먹고 마트 들렀다가 숙소를 들어왔는데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촬영도 못하고 지금은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날 먼저 여쭤봐 주세요. 아침 몇 시에 먹을래? 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로 가져와 주신대요. 이게 5성급 아닐까 사실? 원래 저희가 여기서 이틀을 자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서 오늘 여기서 하루만 머물고 다른 숙소에서 3박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풍경도 너무 좋고 시설 하나하나 되게 신경 쓰신 느낌 들어가지고 진짜 먼지 하나도 없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막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했고요. 다음 숙소로 이동합니다.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서 걸어서 16분 거리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고라니가 걸어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따가 또 막 후달달달 할 것 같은데 뭐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가는 길에 여기가 있지 뭐예요. 진짜 어쩔 수 없었다. 다시 봐도 영롱하죠. 코코넛 커피 프라페. 얘는 코코넛 맛은 별로 안 납니다. 거의 커피 맛. 근데 맛있어요. 30K, 35K. 아니 근데 코코넛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다고 걸어가는 파워가 달라지네. 도착! 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어, 올만했어, 올만했어. 아, 달라. 뷔페식 조식. 너무 촌티 내나? 도도하게 굴자. 여기 아파 보여. 아직 체크인 시간이 안 돼서 짐을 약간 여기다 맡겨놓고 좀 돌아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자고. 역시 호텔은 좀 비싼 거 같긴 한데 바로 거기로 갈까요? 어디요? 완숙히 걸어? 아 그럴까? 걸어서 못 가잖아. 아 갈 수 있어. 20분? 왜 그래? 몽키 포레스트를 바로 가자고 하네요. 가지 뭐. 210m, 170, 140, 220, 200m, 300m, 200m만 더 가면 돼. 도착! 하지만 도로 건너면 가서 간다. 한 20분 걸었나? 크게 덥진 않아 다행이다. 맞아. 벌써부터 이렇게 있다고. 이거 사람 아니야? 저기도 있네. 풀 뜯어먹은 거. 너 이거 뺏어갈 거야? 힘 엄청 세다. 어른은 8만 루피야. 어린이는 6만 루피야. 그렇습니다. 한국어 책자도 가져왔어요. 환영.
안 돼. 룸룸. 얘가 파랗색이네. 풀에. 아, 풀에로. 파래. 너는 왜 이렇게 크니? 안녕. 진짜 크다. 완전 펑신펑신한데? 발바닥? 놀이터가 되었다. 아, 나 등이 아파. 안녕. 말랑말랑해. 아. 카메라 때렸어. 모자 깨무는 거 봐. 왜? Oh my god. Oh my god. What are you doing? It's a good job. 데려가 줄래? 오, 어? 아니야, 그러지 마. 꼬리 잡았다는데? 아우! 그러지 마. 얘, 이거, 지퍼 열어요. 어머나. 아니야라고. 아, 충분해. 그만해. 아유. 이제 갈까? 그렇지. 어휴. 안녕? 엄마님? 옥수수. 나보다 힘이 센데. 와. 와, 나무 보세요. 나무 엄청 크다. 그러게. 이렇게 원숭이가 셀카 찍는 것처럼 연출을 해주시네요. 근데 저거 유료인. 5,000원일 건데 아마. 안녕. 자식을 먹이는 거야? 자식 걸 뺏어 먹는 거야? 식빵 굽고 있네. 여기가 원숭이를 보기에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나무가 많아서 그늘도 많고 시원하네요. 습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살짝 습하긴 한데. 선생님, 길 한가운데서 뭐 하시는 거죠? 아, 하지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누나가 다 알아주게. 괜한 걸 줬나? 아니면 바닥에 있길래. 에이씨, 허리 관다. 아, 미안. 나는 개인적으로 8,000원이 아깝지 않았어. 나 되게 작은 데일 줄 알았는데 한 1시간 좀 넘게 돌아본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저희는 호텔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몽키포레스트 갔다가 숙소 체크인해서 잠시 샤워를 하고 쉬었고요. 저희가 방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방이 뭐 크진 않지만 굉장히 깔끔한 뭐 그런 전형적인 4성급 호텔의 모습입니다. 샤워하는 곳, 용병 보는 곳, 세면대. 침대 굉장히 크고 TV 있고 사무 볼 수 있는 공간, 소파. 그리고 뷰가 여러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붕 뷰. 나쁘지 않아요. 뭐, 아유, 이게 어딥니까? 저희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질 것을 예상하여 지금 밥을 먹으러 나갈 건데요. 제가 구글 맵을 보다가 엄청난 곳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 못 참지. 그래서 지금 바로 출발할 건데 저희가 어디를 갈지는 도착해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 Be safety, please. 두둥. 밥은 저희는 한식집에 왔습니다. 무려 삼겹살입니다, 여러분. 김치야? 김치, 쌈장, 양파절임? 진짜 김치야? 대망의 신라면. 아니, 여기는 계란 들어있는 게 기본이야. 좀 좋아. 발리에서 신라면에 떡볶이에 김밥에 삼겹살까지 미쳤습니다, 여러분. 알덴테 나이스.